까만 어둠 속 한 줄기 빛이었답니다. 그때 19살 때였습니다. 군대도 좀 빡센 거 가니까 의지할 때는 걔밖에 없었고 하니까 군대 사람들도 진짜 니는 좀 문제 있다 장난삼아 이렇게 할 정도로 그때는 막 걔밖에 몰랐어요. 2년 전 SNS로 먼저 말을 걸어왔다는 동갑내기 하영 씨. 금세 연인이 됐다는 두 사람은 두 달 뒤에 있었던 건우 씨의 군 입대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키웠다고 합니다. 그러던 어느 날. 자기는 무조건 지금 결혼해야 한대요. 제 감정도 좀 미숙하고 하니까. 야, 난 네가 좋은데 결혼 말고 연애를 조금 더 해보는 거 어때? 했는데 자기는 지금 결혼할 거 무조건 헤어지세요. 만난 지 5개월 만에 하영 씨가 결혼을 제안했다는 겁니다. 그렇게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약혼식을 먼저 올렸다는데요. 그날 이후 예비 사돈이 된 두 집안은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. 자신의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제철 과일을 보내주는가 하면 고가의 외제차까지 선물을 약속한 예비 사돈. 남다른 씀씀이를 자랑했다는 그들의 또 다른 이름은 밥 먹고 있는데 이제 밖에 내게 원조 불러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. 마무리 잘 됐나 이렇게 예 뭐 회장님 잘 됐습니까? 회장님이었습니다. 내 아빠라는 사람이 대단한 게 백화점 자기 지분을 보유하고 처음엔 자기가 그 항망 그 자기 밑에 2천 명이 지금 있어요. 그 본부장이었대요. 지역 항만공사 고위직 출신으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그들의 호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엄마가 이제 이러더라고요. 도움만 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난 아버님을 보니까 마음이 참 안타깝다. 요즘에 은행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1년도 몇 백만 원이라도 자기한테를 그러면 좀 줘봐라. 풀려 주겠다.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솔깃한 제안을 했다는 예비 사돈은 실제로 한 달 만에 수백만 원의 이자를 건네기도 했답니다. 그런데 작년 5월 달에 5천만 원씩 준다는 거 아예 그 말이 없고 차별 계약했다는 게 5월 달에 나온대요. 그것도 말이 없고 저 엄마랑 저녁에 같이 한 만나 뵀으면 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. 오늘은 안 되고 일단 얼굴을 내가 한번 보려고 생각이 있거든요. 서로 안 볼 사이도 아니다라서. 그래. 대출도 그 된 걸 못 갚아내고 있으니까. 네. 진짜 빈말이고 잠을 못 자니까. 예. 돈 갖다가 맡긴 것도 아빠 사정이라. 뭘 그 사정입니까 그거는. 이 때문에 지금 진짜 참고 있거든요. 참범 지금 잡힌대. 언젠가부터 태도가 달라진 예비 사돈이 잠적했답니다. 그 사이 건우 씨 부모님이 건넨 돈은 무려 3억 3천만 원이었는데요. 이런 상황이 되자 가장 심란한 건 올해 1월 결혼식을 올리려던 건우 씨입니다. 엄마 아빠는 저한테 일부러 스트레스 안 주려고 얘기 안 하는데 저는 알잖아요. 하게 된 계기는 저인데. 씨랑 돈 얘기도 좀 해봤어요? 네. 만나가지고 우리 돈 주고 있냐 뭐가 문제냐. 어렵사리 얘기를 꺼냈지만 오히려 건우 씨 가족을 탓했다는 하영 씨.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영 씨와의 약혼은 처음부터 이상했답니다. 보통 결혼하면 약혼식 날인 걸 알아야 하잖아요. 근데 저는 군대 휴가 때 다 같이 열장에서 이제 밥 다 먹고 아빠가 반지 들더니 니네 둘이 저기 앉아있어라 그래가지고 막 반지 주고 이러는데 가벼운 저녁 식사 자리가 미리 반지까지 준비해온 하영 씨 가족들의 주도로 약혼식이 됐답니다. 게다가 엄마이 저한테 면회를 오지 않았는데 엄마한테 갔다는 식으로 전해라고 말을 했어요. 원래 어머님 통장을 봤는데 30억에 통장을 몇 개나 왔어. 그걸 다 시킨 대로 없었고 그렇게 하면 엄마가 잘 안 줘요. 그래서 엄마한테 시켜가면 제가 완전히 그냥 당했었죠. 그냥 진짜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. 하영 씨네가 약혼을 서두른 건 다 돈 때문이었던 걸까요? 그 답을 알기 위해선 사라진 하영 씨 가족을 찾아야 할 텐데요. 우리는 하영 씨 아버지의 사업체 중 하나라는 PC방으로 향했습니다. 말씀 좀 드릴게요. 제가 여기 사장님을 좀 뵙고 싶은데. 사장님인데 연락드립니다. 사장님 성함이 선생님이세요? 아니요. 아니요. 라는 분이 이 PC방 사장님이라고. 그분이. 그런 사람 없답니다. 그렇다면 최 씨가 근무했다는 지역 항만공사는 어떨까? 저희는 안 나오는데
본부장님으로 돌렸을 때도 비슷한 상황 주신데요. 또 없다는데요. 수소문 끝에 하영 씨 가족을 아는 사람을 만난 곳은 한 재래시장에서였습니다. 손님인데 딸하고 엄마가 둘이 되는데 돈 만나고 그냥 어제 받아 생각하고 막 만나고 나쁘다고 주로 뭐 사가요? 딸기하고 복숭아 그런 거 사가지. 그러니까 자신의 농장에서 재배했다는 제철 과일이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물건이었다는 겁니다. 한때 자신을 인테리어 업체의 사장이라 소개했던 하영 씨의 엄마 안 씨. 굳게 닫힌 사무실 안은 정말 그녀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곳에서도 그들을 볼 수 없었는데요. 안녕하세요. 저 SBS에서 나왔는데 하시는 분 좀 찾고 있어가지고. 없어. 안 와. 안 오면 안 된다. 5년이요?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노래는 같대. 그래서 부인들은 그 집을 세를 줬는데 10년 살다가 10년 만에 나갔대. 약간 도지가 삐딱해. 집세를 못 받은 거예요? 17년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받을 사람 놀면 애가 터지구만. 안 씨에게 돈을 떼인 사람들이 더 있다는 건데요. 수소문 끝에 만난 피해자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. 아, 열받지. 좀 많이 있으면 정말 그 이야기 없네. 열받습니다. 우리 집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그 돈을 빌려주면 뭐 10% 이자를 주고 뭐 저쪽 이런 데 여기에 진짜 가문이 있어서 쏘아가지고 한 3억 정도 될 겁니다. 그래가지고 사고 될 거야. 아 그때 뭐 잡지 날 거니까. 투자를 하면 거액의 이자를 주겠다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했다는 안 씨. 알고 보니 사기 전과가 있는 그녀는 집행유예 중에도 4건의 동종 범죄를 저질렀는데요. 피해자들이 그녀를 믿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. 행정을 쭉 모아가지고 같이 하고 자기의 뭐 경조사도 몇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한 수법이야. 온갖 사람들이 그리 당했다 하더라고. 가족까지 소개하며 친분을 쌓은 안 씨가 사기를 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는 피해자들. 그런데 우린 그녀에 관해 꼭 할 말이 있다는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이들 역시 한때 안 씨와 가족이 될 뻔한 사이였다는데요. 모두 식구들 모여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니까 누구야 이번에 내가 살고 있는 여자 결혼할 여자다 하면서 데리고 갈 거다 이러더라고. 무려 5년 동안 안 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는 순우 씨.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동생이 그 어머니를 2년 동안 모시고 있었어요. 그런데 4월 2일 날 교도소에 이제 입건됩니다. 안 씨의 고발로 현재 순우 씨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건데요. 죄명은 미성년자 강제추행. 피해자는 안 씨의 딸이라는 하영 씨였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엔 이상한 점이 있었답니다. 동생이 부쩍 뛰면서 우리 동생이 5년 동안 살면서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안 본 적도 없고 나는 억울하다 하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이걸 딱 내밀어요. 하영 씨를 만난 적도 없다는 순호 씨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 안 씨가 제출했다는 증거. 그것은 하영 씨에 대해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었는데요. 여기 있는 사람은 X 아니고 X입니다. 문자 속 하영이라는 사람의 정체는 어디쯤 왔네. 딸이 아닌 동명의 제3자, 심지어 남자라는 겁니다. 현재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순호 씨의 가족들은 안 씨가 자신의 동생을 성범죄자로 몰고 가려는 이유를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. 주고 하는 게 7억 9천이 되어버린 거예요. 내 돈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2020년 8월에 네, 고소장을 딱 냈거든요. 순우 씨의 가족이 안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그녀가 하영 씨를 이용해 누명을 씌운 것 같다는 건데요. 이쯤 되니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. 안 씨와 하영 씨는 대체 어떤 관계일까? 친구들 통해서 이제 얘기 듣다 보면은 아빠도 세 번이나 바뀌었고 엄마도 친엄마가 아니다라고 들었어요. 아 진짜 아니죠. 친까지 아니에요. 다른 사람들한테는 조카라 그럽니다. 친구는 엄마 소리는 아니거든요. 자장이라 했던 고아원에 있으면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그렇게 동거한다고. 우린 건우 씨의 부모님과 함께 하영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. 안 계세요? 아버지. 분명 집안에 있는 것 같은데도 묵묵부답인 안 씨. 그런데 다음 날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온 이가 있었습니다. 안 씨의 어머니였는데요. 딸 5년 동안은 본다도 모르더라고.
씨가 투자하면은 이자를 챙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돈을 붙였는데 이자를 투자하라고 했는데 지가 투자를 해. 돈 줬으면 갖고 가야 돼. 내가 당장 갚아줄게. 안 씨는 투자를 강요한 적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여자. 전문가는 이 기묘한 가족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돈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. 이번 사건을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모녀 관계에 있는 딸을 그 앞장세워서 하나의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. 할머니도 끌어들이고. 그러니까 이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공범의 일원으로 봐도 충분하다. 확인된 피해 금액만 해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상황.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?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건 그리고 또 그 전에 있었던 집행유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전력 부분도 참작을 해서 판단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또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된 그 기망행위를 하셨던 분 말고 나머지 가족분들도 부고죄라든가 협박죄, 강요죄 뭐 이런 다른 범죄까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가족의 이름으로 믿음을 사고 가족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인 가짜 사돈. 그들에게 가족은 정말 어떤 의미일까요? 서로를 이용하며 범죄의 덫으로 내모는 위험한 사이. 적어도 가족은 그런 게 아닐 겁니다.